1826이 다섯 분 선물 보내드릴게요. 제가 쟁반같이 둥근 날 환한 얼굴 되시라고 소녀 스킨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MBC FM for you. 여보. 아버님. 장모님. 형부. 처제. 자기야. 왜 불러? 하하하! 하남 돼지집에서 만나요. 1등급 삼겹살에 명이나물, 최고급 참수추로 초벌구이까지. 맛있는 건 온 가족이 함께 즐겨야죠. 패밀리 레스토랑보다 즐거운 외식. 하남 돼지집. 가슴이 따뜻한 동화 세상을 열어가는 MBC 창작동화대상. 문화방송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창작동화를 공모합니다. 원고는 금성출판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하며 마감은 2014년 12월 5일까지입니다. MBC 창작동화대상은 금성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문의 서울 2077-8912. 뉴스가 궁금하십니까? 네가 없는 거리에는 음악이 듣고 싶다고요? 웃음이 고프시군요. 정보, 음악, 유쾌함까지 갖춘 최적의 아침 방송 굿모닝 FM 전현무입니다. MBC FM for you. 안녕하세요. 예쁘다. 에이, 그럴 수도 있지. 어제보다 좋아지셨네요. 용돈 보냈다. 우리가 좋아하는 수많은 말들, 그리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은 오늘 아침 정지영입니다. 뭐해 써니? 밥 먹었어 써니? 더 많이, 더 가득, 더 꽉 차게 채우고 또 채워서 간식을 나눠드립니다. 밥 먹었어 써니? 0970님이요. 써니야, 9월 1일에 밥 먹었어 써니 당첨된 형사 아저씨예요. 간식 들고 야근 출근했더니 동료분들이 머리 쓰담쓰담 해주시네요. 하하. 모두들 맛있게 먹었다고 감사 인사하려고 왔어요. 고마워요. 하셨는데요. 아휴, 후기까지 이렇게 남겨주시고 제가 더 감사합니다. 힘내서 오늘도 일하시고요. 저도 힘내서 더 많은 분들께 간식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자아자. 자, 그렇다면 오늘의 간식 3종 세트 받으실 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제주도에 사시는 문여몽님. 빵빠라밤. 안녕하세요, 순규언니. 제주도 어느 미술학원 화실에 앉아 그림을 그리며 라디오를 듣고 있는 6명의 여고생입니다. 화장실 가는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종일 앉아서 그림만 그리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죠. 모두가 고픈 배를 부여잡고 라디오 들으며 저녁 10시까지 그림을 그리는데요. 8시 반쯤 언니가 밥 먹었어니? 외칠 때마다 진짜 근침이 돌아서 죽을 맛이에요. 제주도는 배달 안 되나? 나도 치킨 하영 먹을 수 있는디. 아, 배고파. 자꾸 간식 얘기하니까 더 배고픈 것 같아. 그냥 라디오 끄자. 에이, 그래도 의리가 있지. 난 써니 언니 라디오 계속 들을 거야. 써니 언니 정말 맹세코 말하는데요. 단언컨대 저희 단 한 번도 언니 라디오 중간에 끈 적 없거든요. 제주도에 사는 소녀들도 간식 선물 받고 싶거든요. 하영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맛있는 간식 저희한테도 선물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셨습니다. 사연 중간중간에 하영을 드실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하영이 무슨 간식의 새로운 이름인가 했는데, 아, 이게 제주도 말로 많이라는 뜻이래요. 많이라는 뜻. 하영. 아, 뭐 하염없이와 비슷한 건가? 거기서 온 건가? 모르겠다. 거기까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영이라는 말이 제주도 말로 많이라는 말이군요. 그렇다면 제가 이 사연을 반가워하면서 혼자 없어 예 반가워하면서 간식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임닭에서 저칼로리 닭가슴살 소시지, 꼬꼬빌에서 프리미엄 닭가슴살 패키지, 다양오리에서 나는 오리 육포다 세트 보내드릴게요. 계속해서 다음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구현모님이요. 결혼 준비 중인 28살 여자입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싸운다는 말이 뭔지 몸소 느끼고 있어요. 신혼집 꾸미는데 바닥 색깔부터 벽지 색깔이며 모든 것이 서로 이렇게 달랐나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셨습니다. 28년간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는데 그게 한순간에 맞아든다면 그것도 참 희한한 일일 거예요. 그죠? 그러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같이 하나씩 하나씩 맞춰가고 노력해 가야만 아마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물론 저는 아직 결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준비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주변에 사람들 얘기 들으면 결혼 준비하면서 싸운다는데 그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우리 구현모님은 지금 그 경험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또 한 단계 더 성장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요? 조금씩 조금씩 서로서로 양보해가면서 아름다운 신혼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혼 잘 보내시라고 시루에 담은 꿈에서 제주 오복 오메기떡 보내드릴게요. 문나래님이 휴일 전날인데 오늘도 남자친구는 야근 중이네요. 써니씨가 기운내라고 한마디만 해주면 빨랑 일 끝내고 퇴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월식도 못 보고 사무실에 갇혀있는 전현철님 힘내라고 이름 한 번만 불러주세요. 그쵸. 내일이 한글날 쉬는 날이라서 휴일이라서 오늘 야근 중이신 분들은 참 내일만 보면서 꿀 같은 휴식을 생각하면서 버티시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우리 전현철님도 문나래님도 힘내시고요. 제가 야들야들 야들리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쏘도록 하겠습니다. 빵야! 허예진님, 회사에 들어온 지 딱 세 달째인 사람입니다. 첫 직장이라 집에만 오면 바로 뻗어버리는 게 하루하루였는데 어느새 세 달이 지났습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일을 빼먹어서 크게 혼이 났습니다. 눈물 꾹 참느라 힘들었는데 집에서 라디오를 들으니 눈물이 펑펑 나네요. 울지 마요. 내가 있잖아요. 울지 마시고요. 힘내세요. 제가 믿고 먹는 대구 불놀이 왕막창에서 막창 세트 보내드릴게요. 아셨죠? 울면 내일 눈 이렇게 붓는단 말이에요. 이거 붕어처럼요. 그러니까 울지 마시고요. 내일 이쁜 얼굴로 회사 가시려면 오늘 써니 FM 데이트 들으시면서 마음 좀 추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7816님이 신청하신 곡 들을게요. 알바 두 개 하느라 하루에 12시간씩 이래요. 힘드네요. 응원해주세요 하시면서 데이브레이크의 핫 프레쉬 신청하셨거든요. 이 노래 들으면서 잠깐 브레이크 하는 거 어때요? 조금만 쉬세요. 요즘은 너무 뜨거워 넌 나를 녹여버렸어 핫티가 뜨거워 흐리 너무나 뜨거워 모든 걸 녹여버렸어 하얗게 하늘이 열리고 햇살이 춤추고 세팅은 너무나 완벽한 하얗게 타버릴 때까지 미친 듯이 너
trash. 지겨운 날들은 refresh. 뜨거운 내일에 오늘 난 그대와 둘이 멋진 이 밤을 노래해. 저 멀리 달빛은 빛나고 파도는 춤추고 oh yeah. 그리고 너무나 완벽한 그대. It's so hot. 우리끼리 두리두리 뜨거운 바람을 가르쳤다나요. You're so hot. So I love it, love it, love it. 하얗게 타버릴 때까지 미친 듯이 놀아요. 훌훌 털어버리고 내일이 없는 것처럼 놀아봐요. Hot, 뜨겁게. Yeah. 어우, 데이브레이크의 핫프레쉬 들으셨습니다. 여기 와서 그 퇴근길 라이브 해주신 후로요, 저도 진짜 완전 짱짱 팬 돼가지고요, 노래만 들어도 그날이 막 떠오르고 막 그래요. 3821님 언니 시흥 피바다 간식 탔던 3학년 8반 좋은 일이에요. 간식들 거의 다 도착했어요. 막창은 38명이라 다 같이 못 먹고 쌀은 떡 만들어 먹으려고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이쁜 써니 언니 하셨습니다. 고마워요. 이쁜 좋은 누리 학생. 우리 왜 전에 그 청고마비 특집할 때 단체 간식 받아가셨던 시흥 피바다 팀이었어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5707님 저 고등학생인데 좋아하는 여자애가 달 보러 가자 해서 달 보고 왔어요. 근데 달은 안 보이고 그 여자애만 보이더라고요. 어떡하죠 누나? 신청곡은 어반자카파 소유의 틈 하셨습니다. 그래요, 이 노래 들으면서 틈을 좀 노려볼까요?